파이트. 와, 자, 이 드랙 소리지. 자, 동, 오, 뭐야, 얘. 왜 치고 나가는 거야? 화이트, 화이트. 자, 미션 클리어. 자, 미션 클리어. 아니야, 노린 거 아니야. 노린 거 아니야. 자, 보자. 자, 이게 항문장이. 방생 사이즈. 너무 작아도 가. 가람이. 일단 중들물이 좋을 것 같아. 12시 딱 되고 나서부터. 파이트. 오, 얘는 좀 힘쓴다? 클리어 TV 코스플레어 벌품선 25개. 아, 25개 감사합니다. 클리어 TV 100마리 가져야. 힘 좀 쓰는데, 그거 거기서 거긴데. 아, 런커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한 2cm 부족해요, 항문장이. 슈파이트. 오, 얘 힘 뭐야? 힘이 장난 아닌데 얘? 킵사이즈 되겠는데 얘? 오, 얘는 킵사이즈 되겠다. 아,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네요. 이지 넘네. 이지 넘네요. 아, 드랙 풀리는 것부터 다르네. 이지 넘네. 드랙 풀리는 거 들으셨죠? 이지 넘어, 이지 넘어. 어, 그래요? 흰색을 살 거 됐나? 애들이 끝머리만 물어. 네, 맞아요. 팍 먹질 못해. 해골균 상상입질. 상상입질 아니야. 팍 먹질 못하는 거야. 오. 힘 좋아요, 힘 좋아요. 힘 좋아, 힘 좋아. 흐아. 해골균. 오. 힘 좋아. 해골균. 반짝, 반짝, 반짝. 어, 얘 CR 좋네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장비 괜찮아? 와, 그렇게 뭐 썩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화이트. 화이트. 자, 타작을 가보겠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이지 넘는다. 이지 한참 넘는다. 이지 한참 넘어. 앞에 들어옵니다. 애들 지금 슬슬 들어오긴 하는데. 바이트. 해골
알았어 미안 자주 할게 스피킹을 가끔 한 번씩 자 금방 따라갑니다 이제 로제이 지난 중형에서는 하지마키 스피킹을 아따 일지 일지 나이타 69 소리 좋다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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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타 69 로제이 와다하네 방생 방생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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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한 생물 면거리 예상 같아 13초 저 오늘 20마리 예상하고 왔어요 오호 해골순 113 그지? 상층에 있지? 상층 슈퍼에서 온다 그냥 상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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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쓴다 힘쓴다 상민이의 SCV 안녕하세요 상민이의 SCV 신기해 어? 가목한 생물 양호용할 슈 반짝반짝 반짝반짝 딱 지금 여기 앉아서 하면 딱인데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바이트. 오, 힘써, 힘써, 힘써. 힘써, 힘써. 오,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슈. 반짝, 반짝. 오,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딱 좋아, 딱 좋아. 자, 한 4초 폴링 해봅시다. 2, 3, 4초 폴링하고, 저킹, 스테이. 바이트. 와, 4초 폴링. 4초 폴링, 저킹, 바이트. 크,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물어줍니다. 타이밍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물어줘요. 바이트. 올라와, 올라와. 녀석, 녀석, 올라와. 한 마리 추가 쭉쭉쭉 잡아봅시다 쉬지 말고 신기하다 오늘 리트리버의 반응이 좋다 진짜 아 숏바이트 오늘 이상하게 리트리버의 반응이 좋네 진짜? 여러분 제 풀칭 학시 하면서 리트리브의 반응이 이렇게 좋은 적이 처음이야 로제이 낚시 가고 싶다 다른 액션보다 리트리브가 훨씬 반응이 좋아 오히려 화이트 와 1타 1피 한번 가봅시다 자, 승기 형님을 금방 따라가 봅시다. 자, 풀치 풀치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래도 바람이 좀 죽어서 비를 두 번을 맞았더니 폴링을 조금 시켜볼까? 좀 더 자. 가목하냐고 잠이 안 오네요. 드랙 소리 들으면서 자. 아 드랙 소리 들으면 잠 안 오지. 자다 깨지. 바이트. 와. 자. 이 드랙 소리지. 자, 동, 오, 뭐야, 얘. 왜 치고 나가는 거야?
와, 사이즈 진짜 대박. 2집 반 나왔다, 2집. 3진데? 거짓 3진데? 여러분. 아니, 제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쇼파이트. 와. 3직급 나왔다, 3직급. 진짜 3직급 나왔다. 사이즈 봐라. 와. 사이즈. 어디가? 갈치 나왔다, 갈치. 오늘 본 거 중에서 사이즈 진짜 최고다. 여러분. 사이즈 진짜 기가 막힙니다. 3지. 3지 조금 안 된다. 2지 반 좀 넘는다. 2지 반 좀 넘어요. 보이시죠? 아, 때리지 마. 2지 반 좀 넘어. 3지 거의 다 됐어. 환영합니다. 서해 루어 BJ 뼈대 삼촌입니다. 오늘 8월 2일, 어제 8월 1일에 풀치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일정으로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무박 2일이라는 일정으로 8시간 운전, 약 10시간 정도 이렇게 낚시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는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았고요. 이제 조금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사이즈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쯤에는 3지 가까이 되는 그런 녀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채비는 2g 역직을, 3g 역직을 사용했고요. 사딘, 그리고 샌드업. 반응이 제일 좋았던 채비는 쇼크리더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가 아니고 쇼크리더에 전자캠이나 캐미를 달고 간단하게 그냥 심플한 채비로 바이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주 액션은 원래 저킹 스테이 이런 걸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지역마다의 또 특성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리트리브를 하면서 숏저킹을 주는 그 액션의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층에서 애들이 라이징을 할 때에는 캐스팅을 하고 착수가 되자마자 리트리브에도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활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가 와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동출하신 두 분의 형님과 셋이서 30마리 이상, 40마리 이상 이렇게 손맛을 보고 철수하고 이렇게 집에 복귀했습니다. 다음 풀치 일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서해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밑에 지방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언제 또 이렇게 풀치 소식을 전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서해권에도 올라오면은 서해권 풀치, 그리고 광어, 삼치, 뭐 농업 열심히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